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서울 명동 맛집 10곳 소개입니다. 명동은 외국인들이 원하는 쇼핑과 한식 등의 먹거리를 동시에 보고 먹을 수 있는 곳이 명동이죠. 제가 만약 외국 여행을 간다면 명동과 비슷한 곳이 있다면 최우선 순위로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걷기 좋은 거리가 골목골목 길게 뻗어 있고 지척에 남대문과 백화점들도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상가들까지 환상적인 곳인데요. 그곳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들은 주로 어떤 노포와 식당에 가는지 궁금한데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포면옥은 식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냉면을 파는 집인데요. 한우로 끓인 갈비탕과 육개장도 팔고 있습니다. 냉면과 불고기 메뉴가 있으니 가족이 식사하기 좋습니다. 미성옥은 한우 설렁탕 맛집입니다. 메뉴가 설렁탕과 수육으로 단촐함의 끝을 보여주고 전문점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식당입니다. 나는 설렁탕보다 곰탕이지 하시면 하동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동관도 수육 포함 단촐한 메뉴로 내장이 들어간 곰탕은 20공을 주문하면 되겠습니다. 무교동 북어국집은 인심 좋게 리필이 되는 요즘 보기 드문 리필 가능 식당입니다. 평일은 직장인들이 줄 서는 식당이라고 하니 술 많이 드신 분은 이른 시간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무김밥은 한 입에 쏙쏙 먹을 수 있는 김밥이죠. 속재료 없이 김과 밥으로만 만든 것이 특징인데요. 대신 반찬으로 쫄깃쫄깃한 오징어 무침과 석박지가 나옵니다. 반찬과 즐기는 김밥으로 따로 국밥 같은 걸까요? 만족 오향족발은 간판에서 벌써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 만족 오향족발과 함께 보쌈과 불족발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세트 메뉴로 주문하면 쟁반막국수와 떡만둣국도 있어 알차다고 합니다. 영양센터는 전기구이 통닭집입니다. 옛날 영양이 모자랄 때 엄청난 인기로 시그니처가 아버지의 퇴근길에 손에 들린 종이봉투였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행복한 추억의 전기통닭입니다. 전기통닭 먹고 싶네요. 명화당은 쫄볶기가 맛있는 분식집이라고 합니다. 떡볶이부터 김밥과 비빔쫄면, 냄비국수도 맛있다고 합니다. 가성비도 나쁘지 않다고 하니 명동에서 쫄면과 떡볶이를 한 번에 드실 생각이라면 찾아보세요. 콩국물이 진한 콩국수입니다. 잘 끊어지면서 쫄깃한 식감에 면과 함께 먹는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다 먹으면 건강해지는 느낌과 실제로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차돌박이와 고기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명동의 국보 명동교자입니다.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현재는 외국인들 때문에 못 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본점에서만 먹어봤는데요. 분점도 있다고 하니 좀 더 편한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동 칼국수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인데요. 일본의 우동과 라멘도 명동 칼국수와 비슷한 맛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명동과 근처의 맛집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어떤 메뉴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저녁 한 가지 골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